터키의 남부에 규모 7.8의 강진이 덮쳤습니다. 최소 900여 명이 숨지고 2,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긴급 파견된 한국 구조대원들이 잔해 사이로 몸을 밀어넣고 생존자를 찾습니다. 72시간에 구조견들은 특유의 민첩한 감각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위를 누비고 네, 저는 저 소방청 중앙 119 구조본부 영남 119 특수구조대 토리 아빠 소방장 김원현입니다. 한잔. 영남 119 특수구조대 토리 아빠 소방이 김철현입니다.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는 이제 만으로 7살이고요. 국내 출동이 한 230회 정도 출동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전국에 배치된 시도 인명 구조견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청장배 119 인명 구조견 경진대회를 하거든요. 거기서 2022년도에 단체전 1위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단체전 2위 하는 수상 경력 가지고 있습니다. 차분하고 현장 가서도 이런 막 대충 지나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수색해야 되는 지역은 꼼꼼하게 확인을 다 하고요. 또 덩치가 작다 보니까 다른 구조견들보다 뭐 스피드라든지 또 뭐 어떤 작은 틈으로 파고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야호! 출발! 토베기는 저랑 지금 같이 구조견 활동한 지는 3년 좀 넘었고요. 119 구조견 경진대에 나가서 매년 입상을 하였고요. 작년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때 이제 활동했었고 국내에서는 한 140건 정도 나가서 총 한 7명의 실종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긴급 고대가 1진, 2진으로 편성돼서 출동을 했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1진으로 편성돼서 갔다 왔고 이제 군, 소방, 외교부 인원까지 합쳐서 총 118명이 갔고요. 그리고 구조견은 4두가 출동했습니다. 영남 119 특수구조대 소속 토리, 토백이, 해태 3마리가 출동했고요. 충북 충주에 있는 특수구조대인데 티나가 이렇게 출동을 해서 총 구조견은 4두가 출동했습니다.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거의 한 30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또 전용 차도 사실 없어서 버스에 같이 타고 이동하는 그런 현장이어서 그래 이동하면서 우선 많이 지쳤고요. 또 현장에 갔더니 좀 어색한 거죠. 왜 다 나와 있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한 명 찾는 게 훈련이고 또 실전에 가서도 보통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얘들을 막 투입하는데 얘들은 이제 이번에 가보니까 어느 건물에 가든 뭐 다 계시니까 뭐 이거는 뭘 찾아야 되는지 얘들은 사실 좀 많이 좀 헤맸을 것 같아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계속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고요. 첫날 두 번째 수색할 때 이제 토베이가 활동 중에 이제 바닥에 피가 찍혀 나와서 이제 다친 걸 알고 이제 바로 수색 종료하고 내려와서 군의관하고 이제 간호장교분이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얘를 이제 약간 치료를 의뢰했어요. 그분들도 사실 걔를 처음 치료하는데 잘 해주시더라고요. 덧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붕대를 크게 감아서 아마 좀 오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큰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활동이 만약에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으면 아마 제가 먼저 얘 활동을 중단시켰겠죠. 근데 전혀 뭐 활동성이나 컨디션에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수색 활동 이어갔고요. 돌아오기 전에 그 붕대도 다 풀고 기구할 때는 건강히 돌아왔습니다. 뭐 핸들러로서는 이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구조견이거든요. 제 파트너고 제 동료인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편안하게 관리도 할 수 있고 운동도 시킬 수 있고 뭐 놀이도 시킬 수 있지만 그쪽에서는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있고 하시니까 운동을 시키기도 힘들고 또 구조견 차가 없으니까 길에서 대기를 해야 돼요. 수색이 없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 중간에서 이제 얘와 저는 이제 계속 좀 대기한 시간이 좀 어찌 보면 길었죠.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가시후 진료하시는데 뭐 사실 거기 가서 탈라면 이제 사실 병원도 쉽지 않고 어디 다니기 그래서 먹는 걸 좀 조심시키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 약간은 좀 신경이 쓰이고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구조입니다. 구조라도 돌아다녀십시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재난 붕괴 훈련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구 조작하시는 분을 숙여놓고 견들이 이제 찾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훈련장입니다. 사람의 냄새를 맡거나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체취가 나는 부분을 보고 짖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어떤 자기가 냄새가 난다고 의심되는 부분을 발로 계속 끊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표시를 해주고 이제 저 다음에 들어오는 이제 탐색반 인원들에게 그 위치를 인계해줍니다. 구조견 품종은요, 뭐 토리와 같은 벨지안 마리노이즈 품종, 그리고 뭐 저먼 셰퍼드, 그리고 라브라도 리트리버, 그리고 보더콜리. 일단 생후 1년 미만 강아지들을 제가 대상으로 제가 입양을 받고 있습니다. 성품 테스트 같은 걸 합니다. 뭐 대인이라든지 대견에 대한 공격성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소유품에 대한 또 물품욕도 강해야 되거든요. 찾아. 같은 경우는 개들이 이제 집중을 해서 수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기준으로 삼았을 때 10분에서 20분 내외로 수색을 하고요. 나머지 4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4타임 정도 그렇게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 현장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요. 오전에 2시간 정도 그리고 오후에 2시간 정도 해서 하루에 총 4시간 정도 수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니 같은 경우는 공놀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 갔다 와서 바로 하진 않고요. 이제 급식하고 재우고 난 다음에 다음날 컨디션이 좀 올라왔을 때 이제 또 공놀이도 해주고 또 간단하게 공놀이 잘할 때도 간식으로 중간중간 보상해주면 이 친구 다시 기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려. 그렇지. 소리를. 저희랑 현장 활동하는 기간이 보통 7에서 8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살 내외 시점에 이제 이 친구들을 일반 분양을 해줍니다. 사회견으로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많이 희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은 여생은 일반 반려견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 건데 사료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법안 발의된 상태인데 이 친구들 이제 진료비라든지 뭐 기타 경비 등을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리 은퇴 같은 경우는 문서상으로는 2027년경에 이제 은퇴 예정이거든요. 은퇴에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제 저를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를 잊고 이제 정말 이제 새로운 주인 만나서 그냥 일반 개들처럼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제 그런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토병이는 제가 은퇴 후에 입양을 해서 많은 시간을 좀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여행도 좀 다니고 같은 공간에서 지낸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는 이제 건강하게 같이 활동하는 게 목표고요.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원래 입상까지 해서 한국 구조견에 약간 우수성 알리고 싶습니다. 어제처럼 또 오늘 내일이 크게 다르지 않는 항상 노력하는 저와 토베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하고요. 실종자 많이 찾고 돌아가신 분들도 가족품으로 많이 돌려드리고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 다치고 건강하게 이제 은퇴할 수 있었으면 그게 제 바람입니다.